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러시아 은행 부문과 통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재를 내놓았으나 그 이후 루브라를 통한 가상자산 매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G7은 러시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 은행 7곳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하는 등 경제 제재를 내놓았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자금 세탁 방지법에 해당되기에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발언했다고도 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유명 축구 클럽인 FC 바르셀로나가 자체 가상자산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후안 라포르타 FC 회장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업계 최대 행사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이션에서 FC 바르셀로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양한 NFT를 출시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라포르타 회장은 구단 재정적으로도 NFT가 도움이 되며 스포츠 산업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자체 가상자산을 만들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축구 클럽과 달리 바르셀로나는 팬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클럽으로 주주가 아닌 16만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라포르타 회장은 약 3억 명에 달하는 전세계 팬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클럽 재정에 도움이 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곧 첫 번째 NFT 제품군을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SEC가 NFT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SEC는 NFT가 일반 주식처럼 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SEC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NFT 제작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NFT 발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SEC는 조각 NFT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각 NFT란 하나의 NFT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판매하고 다수의 구매자가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의 NFT를 뜻하며 SEC는 이러한 조각 NFT에 대해 다수가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코빗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